자, WKRP 임영웅. 네. 네, 세 번째 곡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아비앙도에서 조금 실망을 하는 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번 곡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장한양 씨하고 같이 이번에 해볼 건데 이 노래가 유튜브에서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런던이거든요 지금 이게. 네. 내가 런던에 아 런던 아니 영국에서 내가 어쨌든 네네. 몇 개월 살다 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반가운 빅벤. 아. 이거는 이 빅벤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런던에 이 여기가 유명한 또 명소예요. 광장인가요? 여기서 찍었나 일단 뮤비를 보긴 볼 건데 네. 나 지금 빅벤 사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네. 갖고 왔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한번 기대를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 일단 보고 올게요. 숱한 말들 모두 내게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진 않아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오,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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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대만 보고 있어 그대 내게 와줬으니 임영웅 사랑해 진짜. 네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이번에 해주세요. 좋게 들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무슨 색깔이냐 약간 이런 거에 물어봤었는데 장르적으로 네 장르적으로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초반 도입부에 기타가 동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랑 멜로디가 되게 올드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해주 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트로트 감성인가 싶을 정도 듣다가 후렴에는 이제 그런 게 빠지고 좋다 하다가 다시 이제 올드한 그런 느낌 하다가 브릿지랑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은 오히려 현대 음악 같게 또 들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가사 멜로디가 되게 항상 임영웅 씨가 하시는 음악들이나 보이스가 들어보면은 뭐 발음이 좋고 이런 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연극 같아요 뮤지컬 같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오 하니까 진짜 뮤지컬 대사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약간 풍이 저는 아예 올드하게 했으면 하거나 아니면 추임새잖아요 오 막 이런 게 이런 거를 넣어가면서 하니까 올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올드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되게 세련되게 들렸을 것 같은데 굳이 둘 다 넣어서 올드했다가 뭐 현대적인 음악이 됐다가 다시 올드해졌다가 후렴에는 다시 클라이맥스 때가 갈 때는 그냥 일반 딱 들어도 그냥 지금 기본 가요 같은 느낌처럼 들려서 그게 그런 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둘 다 잘하시는데 왜 다 넣은 느낌?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다 넣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뭐 핸드님 말씀 들어보고 한번 총평을 또 저는요 네. 그 타이틀곡보다 좋아요. 타이틀곡보다요? 네. 이적 작곡했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보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3개를 리뷰했는데 네네. 1등입니다 임영웅 그래요? 정규 1집 노래 중에서 저는 2등. 멜로디는 네. 제가 봤을 땐 트로트 멜로디를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만 반주는 그렇지 않다. 아 맞아요. 반주는 그냥 대중가요다. 뭐 뽕삐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뿅뿅뿅 하는 그런 게 없어서 보컬적인 면에서만 네. 그냥 멜로디만 그렇게 한 것 같고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보컬적인 면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 너무 잘합니다.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잘해. 아비앙토 때도 네. 곡적으로 아쉽다고는 했지만 노래는 진짜 잘한다 했거든. 오디션 1위 네.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미 프로에서도 이미 경제 있는 레벨이고 아 너무 뮤직비디오적으로 반가웠던 거는 런던에 물론 제가 봤을 땐 리젠트 파크 맞을 겁니다. 리젠트 파크 아니면 세인트 제임스 파크예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네. 아 맞아! 리젠트 파크가 나오긴 했었어요. 중간에 네. 한번 확실히는 나왔고 네.
처음에 내가 리젠트 파크에 했던 곳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반가웠다. 빅벤이라든지 빅벤 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굉장히 아니 왜 그 아니 일상에서 영상 찍으면 여기서, 되게 좋았겠네. 그러니까 그게 뮤직비디오적으로 난 좋았다. 이 임영웅이 혼자서 단독 부지런이고 연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자친구가 필름에서 찍어준 느낌이잖아. 아, 뭔가 같이 여행하면서 이게 난 굉장히 부엌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았어요. 네. 그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렸고 되게 귀엽네요. 또 귀여우신 모습이 또 있고 확실히 입덕할 수 있는 임영웅이 뮤직비디오이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국 선정 잘한 것 같다. 이 분위기 자체가 배경이나 이런 거 굉장히 약간 신혼여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나는 곡이 오히려 근데 듣기에 편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주도 편안했고 맞아요. 보컬적인 그거 멜로디도 굉장히 멜로디 좋거든요? 멜로디가 좋으면서 편안했기 때문에 뭐 올드하게 갔다가 세련된 본인은 그렇게 말. 난 그걸 느끼진 못했어요. 그래요? 그냥 노래 자체를 잘 들었다 진짜. 4분 정도 되는데 4분 잘 들었습니다 진짜. 딱 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나는 타이틀곡 그것보다 충무공으로 이걸 넣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왜 이번 앨범이 장르가 여러 가지인지 이 세 곡만 들어도 세 곡이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왜 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이 장르는 확실히 잘 하시네요. 그리고 아비앙또도 물론 근데 아비앙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장르를 하셨을 때 왜냐면 데스파시투는 워낙에 잘 하셨기 때문에 데스파시투는 원곡 자체가 너무 완벽한 곡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완성도가 더 높은 노래를 만난다면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임영웅님한테 아쉬운 게 아쉽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한 번쯤 본인이 작곡을 하고 좀 본인이 프로듀싱을 좀 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이번에 앨범 들어보면은 원래 다 그렇긴 하겠지만 다 달라요. 만든 사람이 그 풍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곡가가 유명하신 분이라고 유명하시죠. 일단은 지수팍 씨. 근데 이제 활동명은 니브라고 바뀌셨더라고요. 네. 근데 슈드케 식스에서 나오셨던 브라이언 박인가 뭐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작사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분의 색깔은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되게 듣기는 편했고요. 아까 신혼여행 얘기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달달한 트로트에서도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한 노래들 성인 음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듣고 하는 그 신혼 딱 신혼 느낌이 딱 났으면 더 좋은데 저는 그래서 장르가 아예 저는 딱 그 필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내 임영웅님이 내 임영웅님의 내가 물론 그 의도는 내가 읽어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상했을 때는 이 트로트 어쨌든 멜로디적인 부분, 스트로트적인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들한테 트로트로 한 발짝 좀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이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우리 회사 이름처럼 대한민국 락 부흥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트로트 부흥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노래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더 폭넓게 이렇게 다가가 기에 좋은 노래이지 않을까. 왜냐면 타이틀곡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솔직히 말하면은 발라드 자체로서 좀 올드한 차가 좀 나. 그러니까 2020년대 발라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적 냄새 자체가 이제 00년대 약간 그런 발라드 느낌이었다면은 이 노래는 2020년대 노래 느낌이 강하게 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노래는 어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임영웅님이 실용 음악도 잘하시고 보컬도 다 잘하시고 한데 출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출신? 그 오디션 출신? 오디션 출신 가수에다가 약간 트로트 오디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팬들도 알아요. 이제 알아가지고 임영웅님 트로트 말고도 되게 다 잘하세요 하는데 임영웅씨 본인은 그 팬층들을 다 리즈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싸 그냥 진짜 트로트 딱 해도 이분 트로트 잘하네 이렇게 해도 되게 잘하네. 이거 사실 더 올드하게 안 했어도 그냥 더 러브하게 했으면 연애사처럼 됐으면은 사실 젊은 사람이 듣기에 되게 이거 사랑 노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트로트 필이 난다고 느꼈던 거는 이미 좀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세대쯤에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싸리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진짜 트로트 딱 해도 사랑 노래 트로트 요즘 뭐 트로트라고 해서 막 옛날 노래 별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할 거면 트로트로 나왔으면 아니면 뭐 더 발라드로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또 사랑스러운 러브러브한 거 있잖아요. 통기타 삥삥 하면서 되게 봄 같아요 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잘하시니까
섞지 말고 하나하나씩만 딱 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네. 정규 또 1집이다 보니까 그쵸, 본인도 그쵸, 이제 네. 디스코그래 그 맞아요, 필모그래피라 해야 되나?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리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네. 원래 정규 1집은 나중에 또 들어보면은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어요. 아티스트가 보통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까지만 네. 정말 좋아했던 뮤즈 같은 경우도 1집 때 욕 많이 먹었고 그렇죠. 난잡하다 뭐 니네 그거 라디오에다 아륜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임영웅님은 그렇다는 좀 다른 괴로 봤을 때 비슷한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좀 이렇게 집어넣은 느낌을 20, 30대 뭐죠. 그런 부분은 색깔을 충분히, 잡아가면 어.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어? 다 잘하는데 욕심이 느껴진다 이게 팬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라 진짜 1집 진짜 각오하고 만들었구나 되게 많은 걸 하고 싶었구나 어떻게 보면 네. 좋게 말하면 정성스러운 앨범 아 그쵸 그쵸 저는 되게 좋네요 이런 이 노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임영웅님한테 다시 올라가서 아까 그걸로 떨어진 아,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네. 이 노래로 다시 이렇게 네. 이게 완성도 되게 높은 노래입니다 완성도도 되게 좋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영웅님의 세 번째 곡까지 리뷰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 사랑해 진짜 좋았다 저는 좋았습니다